오늘 만찬에서 만나서 직접 사람들 얘기도 같이 해보실까요? 그 얘기 있으세요? 안에서 뭐 얘기할 걸 미리 제가 예고할 이상한 거 같아요. 이번 만찬 이전에 독대를 여러 차례 요즘 찾아왔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매번 좀 혼자 만나서 그런 소통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꾸 일각에서 뭐 흘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게 특별히 뭐 흠집내게나 모욕주기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최근 언론 보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건 긴 여사 관련 사안으로 생각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찬 회동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 같은 요청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라는 게 반드시 내일 해야만 성사되는 일은 아니라며 별도로 추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모임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의 상견례 성격으로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장 한동훈 대표와 단둘이 만날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한 대표는 만찬 직전 30분가량 배석자 없이 만나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는 요청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논란과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등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걸로 기대됐지만 대통령실이 독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만찬 모임 자체가 힘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만찬을 하다 보면 현안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지만 한다 하더라도 깊이 있는 논의가 오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독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입원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둘이 만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윤한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동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할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단지 밥만 먹고 돌아온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